네, 반갑습니다. 글렌치 컴퍼니의 부산 풀제입니다. 오늘은 자, 이쁜 핑크백을 들고 오프닝을 또 시작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이제 치아바리, 도메스컨 바리가 순화가 다 돼서 한번 또 보여드리고 제품 보기 클릭하시고 온라인 쇼핑 가능하시니까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메스컨 바리부터 보여드릴게요. 도메스컨 바리는 이게 보시면 이쪽 원래 이제 삽수잎, 기존 잎이었는데 도메스컨 바리는 반대로 나와요, 눈이. 그래서 얘를 닮아서 나오긴 힘들었는데 얘가 정말 잘 났어요. 진짜 눈이 좋죠. 정말 잘 나오고 얘도 무늬를 잘 물고 나와줬습니다. 잘 물고 나와줘서 사실 워낙 복불복이 많아요. 그냥 생잎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생잎이 나올 때도 있어서 잘 나와줘서 도메스컨 바리 요거 두 개 지금 제품 보기 클릭하셔서 구매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치아바리, 치아바리도 잘 됐습니다. 순화가 잘 돼서 보시면 진짜 잘 나왔어요. 다행히 정말 복불복인데 정말 다행히 잘 나왔어요. 얘는 보시면 뒤가 다 묻어 있거든요. 근데 그 뒤가 다 묻어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발현이 안 됐어요. 이쪽이. 예, 이쪽만 되고. 여기도 보이는데? 살짝 끼가 보이는데 요렇게까지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정말 닮게 나와요. 기존 잎이랑 여기 다 묻어 있죠. 그리고 얘도 오른쪽 라인이 다 묻어 있죠. 왜냐면 같은 라인 에서 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쑥 들어가면 이 눈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죠. 얘도 보시면은 이쪽이 훨씬 많았죠. 라인 자체가, 무늬 자체가. 근데 얘는 훨씬 더 좋게 나왔어요. 잘 물고 나와줬습니다. 아주 만족. 그리고 보시면은 얘도 이게 딱 대표적으로 제일 잘 보이네요. 보시면 이 잎, 기존 잎이었죠? 기존 잎에서 그대로 물고 나와줍니다. 이렇게 요 그 라인에서. 그래서 엇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쵸? 얘도 살짝 이게 페인트로 팍 친 것 같은 그런 라인이고 얘도 팍 친 것 같은 그런 라인이고. 치아바리는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조금 복불복이 있다 보니까 예시로 복불복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얘는 요만큼 딱 묻어 있죠. 묻어 있는데 그 똑같은 라인에서 나왔어요. 분명히 똑같은 라인에서 나왔지만 정말 좋죠. 무늬 정말 잘 물고 나왔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이쪽 잎이고 안쪽 말려 있는 게 이쪽 잎이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렇게 펴지면서 이렇게 나쁜 손. 이렇게. 안 돼. 이렇게 펴지면서 얘가 일로 가고, 요 안쪽에 펴지면서 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보실 때, 이렇게 말려있다고, 만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얗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얘서, 얘는 고스트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안쪽이 또 초록색 무늬를 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겉면만 보고 고스트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얘는 정말 무늬가 좋아요. 이쪽도 잘 묻어 있고 반대쪽 편도 묻어 있고 초록색 지분도 잘 돼 있고. 이거는 가격이 조금 될 겁니다. 제가 이게 옵션으로 옵션별로 1번부터 이렇게 번호 또 매겨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판매하고 제품 보기 클릭하셔서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쇼핑 가능하십니다. 가능하시고 매장에서 판매될 시에 그냥 바로 품절 처리됩니다. 굳이 얘를 온라인 쇼핑에 내놨다고 온라인으로만 팔지 않고 저는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구경하시다가 이게 마음에 든다 구매를 해 가셔야죠. 구매를 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매장 판매될 시에는 바로 품절 처리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메스컨 바리, 치아바리 이제 구매하실 수 있게 되셨고요. 간단하게 또
여기 이쁜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나? 자, 보시면 아, 모히또 콜로카시아 모히또가 꽃이 폈어요. 꽃이 정말 특이하게 노란 색깔로 나오더라고요. 희한하죠? 보통적으로 그 식물의 색깔을 물고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노란 색깔로 나와요. 노란 색깔로. 근데 또 희한한 게 여기 보시면은 모히또예요. 또 이쪽은. 이쪽은 모히또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잎이면 얼마나 이쁠까요? 꽃이고. 모히또도 잘 크고 있고. 제가 정말 이뻐하는 고사리예요. 나무 고사리랑 얘가 뭐야? 홍개비였나? 홍고비. 아, 홍고비. 홍고비. 얘는 다 굳으면 그냥 고사리인데 이 신엽 나올 때가 진짜 이뻐요. 이게 국산이죠? 야생. 야생. 진짜 야생. 그 저희 농막에 있던 애 들고 온 건데 농막에서 크던 애였거든요. 농막에서 자리 잡고 크던 애였는데 색감 예술입니다. 진짜 색감 예술. 고사리도 정말 매력적인 식물인 것 같아요. 양치류도 정말 매력적인 식물인 것 같고 나무고사리도 이쁘죠? 나무고사리 정말 이쁘고 얘네 나무고사리는 이렇게 커가면서 이 밑에가 이렇게 잎 얘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나무처럼 올라가더라고요. 그쵸? 예. 이 나무 목대가 되면서 위에만 또 잎이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거 가정에서 키우긴 너무 힘들고 가루가 너무 많이 떨어져. 그렇죠. 이 털 있죠. 이 털. 털. 이 털. 엄청 묻어서 나와요. 이렇게 한번 스쳐도 묻어서 나오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잘못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하면 정말 간지럽더라고요. 계속 남아 있고. 고사리 너무 큰 거는 또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편하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점점 이제 여기 있으니까 더워집니다. 땀도 나기 시작했고 치아바리랑 이제 도메스칸바리 보여드렸고 이게 그 옆에 바로 있는 또 식물 한 번씩 구경하시라고 보여드렸고 그러면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식 주식